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3D 프린터가 요즘에 되게 화제인데요. 이제는 음식까지 3D 프린터로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자, print a pizza. 이 말 되게 웃기죠. 피자를 뭐 bake 하거나 cook, make 하는 게 아니라 print a pizza in 5 minutes. 5분 만에 피자를 프린트 해보세요 라는 거죠. You've probably heard of 3D food printers before, but most of just aren't ready yet. 자, 아마도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별의별 거 많이 만드는데요. 3D 음식 프린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이 말이 나온 제품들은 사용할 만큼 준비가 된 건 아직 아니었습니다. However, the Fudini developed by a company called Natural Machines has undergone many improvements since its announcement back in 2014. 자, 그런데요. 일명 더 푸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Natural Machines라는 회사에서 이제 발명한 이 업체에서 발명한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푸딘이라는 건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여러 가지 아주 improvement, 그러니까 지난번 처음 모델에서 굉장히 많은 개선, 향상을 거친 것이죠. 처음 지난 2014년도에 우리가 음식 프린터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개선이 거듭되어서요. 이제 상당히 뭐 쓸만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This nifty invention is set to revolutionize the realm of cooking. 자, 이 멋진 nifty라는 건 아주 훌륭하고 기발하고 멋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멋진 발명품은 이제 바야흐로 음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음식의 영역, 그쵸? 도대체 쿠킹은 어디까지가 쿠킹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쿠커, 조리 도구들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요리라는 것의 경계선에 혁신을 지금 가져올 것 같다라는 거죠. So how does one operate Fudini? 자, 그러면 이 푸딘이라는 3D 프린터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까요? Pick a recipe, load a capsule with an ingredient, and watch it print. 이게 굉장히 심플한 이 스텝이 나와 있죠. 먼저 레시피를 하나 정해서요, 골라서요. 그 다음에 그 캡슐에다가 음식 재료를 넣으세요. 그리고 그게 프린트되는 걸 보면 돼요. That's it. What's more, you don't even need to use a pre-made recipe. 근데요, 여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미 다 완성이 된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세세하게 언급된 레시피를 갖다가 그 요리법을 갖다가 사용할 필요도 없어. 심지어 그게 없어도 돼요. Pre-made recipe가 없어도 돼요. With the Fudini Creator Program. 자, 이 푸디니사에서 만든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가지면 이거가 있으면 You can convert any recipe into an algorithm that the printer can understand. 자, 어떤 레시피건 그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onvert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변환시켜 주다라는 거 되겠죠. As for how long it takes to print, it varies. 자, 그러면 이 얼마나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시간이 걸리는가에 따른 시간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그 음식에 따라 다양한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crackers take up to 20 seconds. Ravioli take 3 minutes. Wow, and a personal pizza takes about 5. 그래서 제목이 아까 in 5 minutes라고 했죠. 크래커 같은 경우는 20초 약 최대. 그다음에 라비올리는 3분. 그 피자는 5분 이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거가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나온다는 건 당연히 익히진 않는다는 거고요. Unfortunately, the printer can't actually bake anything. 구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익힐 수 있는 완성된 버전으로 나온다는 거겠죠? The Fudini will be accessible to professional chefs later this year.
자, 셰프들이 이용할까요? 우리 뭐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린터는요, 푸디니 프린터는요, 지금 전문 그 요리사들에게 올해 말쯤에 이제 사용이 가능한, 접근 가능한 제품이 될 거라고 하네요. Meanwhile, a version fit for the consumer market and with cooking capabilities i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자, 그래서 이제 전문 요리사들이 먼저 이제 해볼 수가 있고, 자, 소비자들 진짜 일반 대중 시장에게 맞춤된 그런 버전, 푸디니 그 프린터,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요리가 좀할수 요리가 가능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The goal of the Fidini is to mirror the process of food factories right on your countertop. 자, 이 푸디니 이 음식 프린터기의 이 목표라고 할것 같으면 마치 그 음식 공장의 그 과정을 갖다가 바로 여러분의 그 앞에다가 그냥 거울처럼 보여주는, 그죠? 그걸 완전히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여기 이제 말을 이용하면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We want people to get back in their kitchens cooking with real fresh ingredients, said Lynette. Kuxma, co-founder, I'm sorry, of Natural Machines. 자,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요리, 자기 이제 주방으로 가서 정말 신선하고 실제 음식 재료로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Natural Machines사의 공동 창립자인 르네 쿠스마 씨의 그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제 내 앞에서 음식의 모든 공정의 과정이 내가 넣기만 하면 내가 요리를 바로 이제 익힐 수 있는 상태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글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시간의 문제일 수 있겠다. It's only a matter of time, maybe.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Undergo 어떤 일을 겪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Revolutionized, right? Realm, convert. Capability. 자, 보기에 본문에 나왔던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ells absorb light in. 그렇죠. 자, 이 세포들은 빛을 흡수해서 그 빛을, 이건 light을 가리키겠죠? 에너지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A into B, or A to B가 되겠네요. Number two. This discovery, 이 발명은, 자, 여기 동사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human brain works.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주는 우리의 이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큰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줄 것이다. 혁신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revolutionize라는 단어의 PP 형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The device has 명사가 들어가겠죠? The capability of recording two television channels at once. 그 장치는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 텔레비전 채널을 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앞에서 나온 보기를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We're always making new discoveries in the realm of medicine. 우리는 항상 의학의 어떤 반경 안에서, 그 경계선, 둘레 안에서 새로운 그런 발견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She will have to, 말문 하나는 바로 undergo였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다라는 뜻인데요. 수술을 하다, 수술대에서 그 수술을 경험을 거치다, 이렇게 할때 undergoing operation. 그거는 아마 수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